왕초보 20일 파이썬. 안녕하세요. 오늘은 모두의 파이썬 6일차 거북이 그래픽으로 그림 그리기입니다. 56페이지에 보면 import turtle에서 st를 여태 붙였었잖아요. 이거를 안 붙이고 하게 되면 그 다음에 계속 약자가 아닌 터틀을 붙여줘야 한대요. 이런 식으로 붙여줘야 한다고 합니다. import turtle 쓰니까 이런 식으로 바로 왔어요. 그래서 100만큼 진행을 했네요. 그래서 st를 붙여주는 게 작업을 단순화할 수 있다라고 설명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 거북이 모양은 우리가 쉐이프를 모양을 정해줄 수가 있는데 T 쉐입 클래식이 있고요. 클래식이 있고 T 쉐입 이거 왜 에러 떴는지 모르겠어요. 아, 우리가 여기서 ST로 안 했잖아요. 그쵸? 터틀로 했죠. 그래서 T가 정의되지 않았다고 여기 나오죠. Name T is not defined. 정의되지 않았다고 나온 거예요. 저는 이제 책에 이제 T 쉐이프가 나와서 이렇게 쓴 거고요. 지금 T, ST를 안 썼다면 turtle 그대로 써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에러가 안 뜨겠죠. 근데도 또 에러 같으네요. 이게 아마 연결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예, 한꺼번에 안 쓰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하는 거는 모양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니까요. 트라이앵글. 트라이앵글은 삼각형이죠. 마찬가지로 에러가 뜨죠. 한 번에 이어서 써야 돼요. 한 번에 이어서 한번 써볼까요, 지금? 어떻게 나오나 봅시다. import turtle st 하고 t shape turtle 이러고 하고 예, 바로 이렇게 떴죠? 거북이 모양으로 떴어요. 그 다음에 T, forward, back. 이렇게 하면 100만큼 움직인 게 보이죠. 교재 57페이지 보면요. 여러 가지 이제 명령어가 나와요. 이 명령어를 함수라고 이제 적어 놨네요. 그래서 방금 한 forward가 있고요. 그 다음에 backward. 거꾸로 가는 거죠. backward가 있고, 요거는 줄여서 back이라고 쓴대요. t, back. 요렇게 쓴대요. 괄호하고, 이제 요 괄호 안에 숫자 쓰면 된다고 합니다. backward 정의되지 않았다. 이렇게 나온 거고요. 지금 설명하는 거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left가 있어요. 이거는 전에도 했었죠. LT, 그다음에 right, RT 방향 그 꺾을 때 쓰는 거였죠. 그다음에 circle, 이거 circle도 그렸었고요. 그다음에 down 있고. 이건 pen down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북이가 있잖아요. 거북이 여기 보이지 않았지만 꼬리가 있거든요. 꼬리가 down하면 이제 바닥에 그어지겠죠. 그게 그림을 그릴 때 쓰는 거고
그 반대가 업이에요. 그 업을 하면 꼬리를 드니까 바닥에 그림이 그려지지가 않겠죠. 펜업. 그래서 이제 쓰는 것이고. 그래서 펜업은 언제 쓰냐면 그림을 그리지 않고 이동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때 이제 펜업을 해서 이동한 다음에 다시 다운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 다시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shape, 모양 방금 했었고요. speed. speed가 있는데, speed 1이 가장 느린 속도라고 하고요. 그리고 speed 0이 가장 빠른 속도래요. 최고 속도네요. 그 다음 장 넘겨서 58페이지에도요,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pen size. 우리 지난번에 했었죠. pen size가 있고, 또는 width라고도 한대요. color 했었어요. color 있고, background color. bg는 background의 약자예요. 바탕이죠. 그 다음에 fill color는 색깔을 채우라는 거죠. fill이니까. 그러니까 어떤 모양이 삼각형이 만들어졌다. 그때 fill color 하면 그 안에 어떤 색깔을 채우겠죠. 그러니까 색 이름을 넣는 거겠죠. begin fill. 이렇게 하면 내부 도형 내부를 색칠할 준비를 합니다. 래요. begin이 시작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end fill 하면 도형 내부를 색칠합니다. 그래서 끝내다 끝내라는 명령이죠. 색칠을 끝내라는 명령이고. 그다음에 Hide Turtle 있어요. 요거는 거북이를 숨기는 거겠죠. Hide가 숨기는 거니까. 그리고 Show Turtle 하면 이건 ST라고도 한다고 하네요. 숨겨진 거북이가 화면에 나오게 하는 거죠. Clear 이거 어떻게 쓰냐면 T Clear라고 이렇게 쓴대요. 나머지 여태 한 것도 전부 다 실제 명령할 때는 T 점 하고 명령을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 show turtle 있잖아요. 그때 T show turtle 이렇게 쓴다는 말이에요. 그다음에 reset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T reset이 되겠죠. 그러면 화면을 지우고 거북이도 원래 자리로 돌아온대요. 우리가 컴퓨터도 리셋 하잖아요. 그런 용도예요. 이런 기본적인 명령어, 여기서는 함수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걸 알고 있어야겠죠? 자, 그럼 새로운 창을 열어서, 그림 그리기 예제대로 해보겠습니다. import turtle as t. n5 t color purple t begin fill 요 괄호가 반드시 있어야 되나 봐요. 아까 명령에도 있었거든요. 저는 쓰지 않았었지만 4x in range n t forward 50 t left 360 나누기 n t end fill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설명은 좀 이따 하기로 하고요. 일단은
저장을 해서 실행을 시켜 볼게요. 데스크탑에서 와이파이 했었죠. 예제 번호는 6일차니까 6이고 A의 폴리곤이네요. 다각형이죠. 점피 Y 저장을 했고 예, 이렇게 그려졌어요. 아까 제작한 프로그램하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Importable ST는 이제 그림판 그려 불러오는 거였고요. N은 5. 이거는 변수라고 그랬죠? 자, 그리고 Turtle Color는 Purple이에요. 그래, Purple로 나왔고요. 지금 Shape를 거보기로 해주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기본 문양으로 돼 있어요. T begin and fill. 자, 색깔을 채울 거예요. 그리고 그 색깔이 여기서 끝나죠. For x in range 하고 n 했어요. n이 5까지 있었잖아요. 그래서 50 하고 나누기 n이에요. 360 나누기 n. 근데 아까 n을 5라고 정해놨죠? 그러니까 다섯 번 오각형이 그려지는 거예요. 오각형이 그려졌고 각도는 360에서 오각형만큼 나눈 거죠. 이 오각형 각도가 몇 도일까 고민 안 해도 이렇게 해주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 다른 거를 해볼게요. 팔각형 해볼까요? 요거를 100을 하고 310, 요거는 똑같아야 겠죠? 컬러를 바꿔보죠. 어떤 컬러로 할까요? 현재 그린으로 나오니까 그린으로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Save As를 할게요. 내용이 바뀌었으니까 Polygon 2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Run 해야겠죠? 예, 이게 다 퍼버렸네요. 예, 안 덮었으면 좋았을 텐데. 보셨죠? 예. 아까처럼 오각형 그려지고, 그 다음에 팔각형 그렸는데, 팔각형이 훨씬 더 크다 보니까 이걸 덮었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변형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100으로 안 하고 30으로 해볼게요. 30, 그리고 run 해보겠습니다. 예, 이제 덮지 않았네요. 오각형 나오고 팔각형 나왔어요. 이번에는 61페이지에 있는 걸 해볼게요. import turtle st 하고 n은 50으로 되어 있네요. 책에 있는 거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background color 바탕 색깔이 블랙이에요. T color green 거북이 색깔이죠. 펜색이 되는 거예요. T speed 0으로 되어 있는데 천천히 보기 위해서 1로 바꾸겠습니다. For x in range x 말고 다른 알파벳 써도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n 같은 건 곤란하겠죠. 여기 n을 썼으니까 중복되지 않는 걸로 해서 t circle 80으로 되어 있네요. 원을 그리네요. t left 360 나누기 n. n이 아까 50이었죠? 그러니까 서클 한번 그리고 각도 꺾어서 또 그리고 또 그리고 이렇게 되는 거 명령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되는지는 한번 작동을 시켜서 알아보죠.
자, 06B 셀코 파이 자, 속도를 아까 1로 해놨기 때문에 아주 천천히 그리고 있어요. 0으로 해놨으면 아주 빨리빨리 그렸을 텐데, 이제 어떻게 그리나 보고 싶어서 좀 속도를 바꿨습니다. 50번을 그리니까 좀 시간이 걸리겠네요. 지금 이거하고 비교를 해볼게요. 자, N50이죠. 지금 50번을 돌고 있는 거예요. Background color, black으로 나왔고요. T color, green으로 돼 있어요. 지금 green이죠. Shape는 지금 화살표 모양인데, 우리가 터틀로 안 해놔서 그렇죠. 스피드는 1이고, 이게 제일 느린 속도래요. 자, T-Circle 80. 이게 크기가 80이죠. 반지름인지 지름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왼쪽으로. 이게 점점 왼쪽으로 지금 가고 있죠. 왼쪽으로 가서, N만큼, 50만큼 이제 계속 바꿔가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이 겹치면서 점점 이쁜 모양이 나오고 있네요. 잠시 화면을 멈춰 보겠습니다. 편집을 하겠어요. 자,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제가 이제 중간에 편집을 했고요. 이렇게 아주 이쁜 멋있는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6일차 배웠는데 6일차 배우고 이 정도 만들 수 있으면 꽤 괜찮다고 봅니다. 자, 이번에는 62페이지에 있는 다른 예제예요. 비슷한 건데 비슷하니까 이제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숫자만 바꿔가면서 여기 앵글이 나왔네요. 앵글은 89라고 나왔어요. 그다음에 N50 요거는 안 보이네요. 지우고요. T background color black 그대로 똑같고요. T color yellow로 바뀌었네요. 이거는 여러분 마음대로 좋아하는 색깔로 바꾸시면 됩니다. 저는 일단 책에 있는 그대로 쓰겠습니다. 다음에 T speed 0인데 아까 너무 느렸으니까 이제 10으로 바꿔보겠습니다. 0은 너무 빨리 그려지니까 잘볼 수가 없어서. 그다음에 range는 200으로 돼 있네요. 200번 실행하는 거래요. 0에서 199까지 200. 그 다음에 T circle 80 요거 아니고요. T circle이 아니고 forward에요. forward x. left angle. 이것도 많이 바뀌었네요. left. 앵글이 아까 89였죠? 89만큼 가는 거예요. 요거는 Save As로 해서 다른 파일로 저장을 해야겠죠. C Line 파이라고 책에 있는 파일명이 이렇게 돼 있어요. .py .py 파일명은 안 붙여도 저절로 붙는다고 그랬죠. Save 하고 그다음에 F5 눌러서 실행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떠요. 속도를 아까 10으로 하니까 아까 1보다는 많이 빨라졌죠. 예, 점점 멋있어지네요. 예,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거하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창을 조금 줄였습니다. 잘 보이게. 앵글은 89고요. 89만큼 이게 꺾여서 간 거예요. 네, 블랙 나왔고 좀 옐로우고요. 스피드는 10으로 했고 이게 지금 200번 반복이 됐죠. 0부터 119까지, 199까지. forward x에요. x니까 어떻게 돼요? 0부터 시작해서 1, 그러니까 여기 0부터 시작해서 1, 2 하면서 계속 된 거예요. 그리고 forward가 앞으로 가, 지금 여기서 보면 앞으로 갔잖아요. 앞으로 갔고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90도가 아닌 89도만큼 꺾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네모로 보이지만 정확한 사각형은 아니죠. 89도니까 90도에서 1도 빠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어긋나는 거예요. 어긋나면서 이런 아주 멋진 모양이 생겼어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6일차에 이 정도 그리면 꽤 괜찮다고 봅니다. 오늘 아주 멋있는 거두 개를 그렸죠. 자,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을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